주례합시오. 예, 김승현 증인 아드님이 정유라 씨하고는 잘 알죠? 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승마 선수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김승현 회장 사모님과 최순실 씨도 잘 알죠?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자, 그러면 승마장에서 매일 만났다고 하던데요. 누가요? 사모님이 최순실 씨와. 저희 집사람이 승마장에 매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승마협회를 왜 삼성에 넘겼습니까? 저희가 감당하기에 좀 벅찬 것 같아서. 왜 벅찼죠? 누가 넘기라고 했습니까?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벅찼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느끼기에 벅차다고 느꼈습니까? 그럼 삼성과 승마협회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눈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신동빈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검찰이 롯데를 내사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예, 2월 10일에. 2월 10일이요? 6월 10일에 수사가 시작했었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70억을 왜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죠? 그 제가 최근에 보고 받았는데 그 하나민가 어딘가 그 부지를 구입 못했고 돌려받았다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소사장님이 최경환 장관하고 아주 친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그 같은 학교 졸업했다 막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친한지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롯데에서 50억을 줬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한테. 예. 그거는 검찰에서 사실은 아니다고. 그렇습니까? 예. 네. 다음 이재용 증인에게 질문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상진 사장이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독일에 가서 최순실을 만나라 라고 김종 차관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충기 사장에게 보고를 했고 이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됐다. 이게 검찰에서 박상진 사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들었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다. 들은 적 없습니까? 네. 자, 독일 가서 최순실을 만나라. 박상진 사장이 만났습니다. 만난 거 알고 있었나요? 하여튼 승마협회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아까 말씀하신 박상진. 자,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독일 가서 최순실을 만났습니다. 박상진 사장이. 그리고 이것을 장충기 사장한테 보고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기업 가치, CEO의 가치와 이퀄하죠. 그런데 오늘 이재용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증인의 답변은 그런 기업 가치를 높이기에는 저도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변호사로부터 준비된 답변을 로버트와 같이 계속 되풀이한다. 똑같이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것이 인터넷에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증인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황금 수저를 물고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날 때 혜택을 받았으면 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데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의 빌 게이츠나 주커버크처럼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분 한 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포부를 말씀해 주시고 이재용 증인은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이 잘못 자락을 깔아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 전략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로드맵을 결국 오늘 밝힌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